계속 앞으로 왔지. 네. 멈추지 않고. 근데 앞에서 보니까 뭔가 이상해. 이게 손, 그 몸짓이. 오지 말라는 것 같아. 그래서 앞에 이렇게 보니까 상판 이렇게 주저앉은 거야. 아~ 상판이. 그렇구나. 아차 싶더라고. 후진하고 다리 거의 끝날 때쯤에 가는데 진동이 느껴지는 거야. 난간이 V자로 꺾여서 주저앉았더라고. 우와. 진짜 무섭다. 우와. 진짜 무섭다. 놀라셨겠다. 우와. 진짜 무섭다. 우와. 진짜 무섭다. 놀라셨겠다. 날씨 너무 좋아. 너무 예쁘다. 벌써 가을 분위기네요, 하늘이. 갑니다. 앞차랑 간격이 좀 어때요? 적당한데요? 괜찮은 거 같은데? 약간 가까워요. 가까워요. 가깝나? 가깝나? 아, 좀 가깝나? 근데 이렇게 많이 가긴 하죠. 그치. 왠지 여행 가는 길이신가 봐. 날씨 좋은 날. 잘 가는데? 오! 오! 왜 깜짝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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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깜짝이야? 날씨 좋은 날. 잘 가는데? 오! 오! 왜 깜짝이야? 이거는 시야를 너무 가리는데? 비상등부터 빨리 켜야 되는데, 비상등. 야, 시야를 완전 가리네. 아, 이거 계속 붙어갖고 펄럭펄럭펄럭펄럭. 이거 날아가도 문제다, 다른 차에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어디 세워서 뛰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머머. 와, 무섭다 이거. 옆으로 쑥 변경하는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사고는 안 났어요, 다행히. 그러나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세상에, 저런 일이 또 있을 수가 있네요. 저 뭐예요, 근데? 비닐 아니에요? 비닐. 그냥 비닐? 예, 아마 그 밭에 이렇게 비닐 쭉 해놓은 거 있잖아요. 흙도 좀 묻어있는 거 보니까 그게 날아온 것 같아요. 비닐하우스. 약간 구름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저 위에. 비닐 같지 않고. 시적이다. 비닐이 더 컸으면 진짜 위험했겠네요. 위험하죠. 순간 시야를 가리니까. 그럼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상등 켜고 그렇죠. 천천히 이제 멈춰야 돼요. 안전하게 갓길 쪽으로 대서 떼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뭐예요? 뭐야? 지금은 요게 2.5m예요, 요게 차폭이. 그러면은 2.5m보다 두 배보다 더 넓죠? 거의 3차선을 물고 가네요. 그렇죠. 두 갓길까지 물었으니까. 터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터널에 걸릴 것 같죠? 네. 예, 가보겠습니다. 지나가나 보다. 설마. 끼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떨어지면 대형 사고인데. 자녀 씨 왜 이렇게 바짝 쫓아가던데? 아, 저게 저것도 캄보이 차량이에요. 캄보이 차량이구나. 예. 터널 던데 말던데. 터널 될까? 터널 두 개 차로. 저기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아, 겨우 들어갔다. 간신히. 우와, 아슬아슬하다. 야, 무슨 묘기대행진 같아. 잘못하면 끼겠다. 낄 것 같아. 다 끌었네. 커브 때 낄 거야. 조사하고 갔겠지. 예. 우와. 운전 잘하시네. 우와. 저렇게 큰 물건들을 싣고 다니려고 그러면 아무 때나 그냥 내 멋대로 다닐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아니요. 정해진 시간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운행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 지금은 허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붙은 것 같아요.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붙은 것 같아요. 안 받았어. 안 받았어요? 예. 그럼 불법이에요? 예. 우와. 그래서 지금 이 단속원이 찍고 계신 거예요. 단속하는 거 아니에요? 운행 허가는 안 받고서도 위험하니까 앞뒤에 그 캄보이 차량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허가를 받지 않고 다니는 차를 단속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도로 가다 보면 저 화물차는 옆으로 해갖고 거기서 뭐 재고 가잖아요. 무게도 재고 뭐 그런 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데도 있고 암행 단속반이 있어요. 운행 제한 단속원. 이 차를 타고 다니십니다. 이 차에 보통 한 4분 내지 5분이 이렇게 다니시다가 저렇게 큰 차들 보면은 길거나 또는 높거나 또는 넓거나 그러면은 그 차를 세워요. 허가증 있으면은 네, 가세요. 허가증이 없거나 허가증이 있더라도 이미 기간이 지난 거 그럴 땐 단속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생이 엄청 많으시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그리고 좀 위험할 때도 있고요. 또 말도 잘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애환을 같이 들어보시죠.
아, 이분들이 그 하시는 분들인가 보다.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은 도로 파손은 물론 그래. 인명피해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해야겠다 진짜. 저걸 그래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야. 과적 단속 기준은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중량으로는 50에서 300만 원, 재원으로는 30에서 100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무래도 도로에서 단속하는 대상이 대부분 대형 화물차다 보니까 항상 긴장하고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분들. 자칫 방심하면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대형 화물차 기사분들이 이게 생업이다 보니까 저희를 보면 일단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전부터 이미 저희들이 정차 요구를 하고 계측을 요구할 때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왜 화를 내시지? 그러다 보니까 뭐 욕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미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진짜 위험하다. 다른 단속원분들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차를 두고 도망가는 일. 그럼 어떻게 그 처리해야 돼? 검문소로 진입하던 화물차가 사무실을 돌진한 일. 대치하던 중에 타이어가 터지는 일. 오? 단속 중 고의적으로 단속 차량을 들이박는 일. 오. 그렇게 박았어도 기사들은 내려와서 아니 뭐 실수로 그랬다, 몰라서 그랬다. 또 대형 화물차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뭐 대응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죠, 그런 부분들. 아 이건 좀. 그러게 굉장히 힘든 직업이네. 이거 목숨과 관련된 건데. 목숨과 관련이야 되네. 과적 차량을 발견하시면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도로 관할 기관으로 신고해 주시면 저희 국토교통부 운행 제한 단속원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고생 많으시네. 네? 개울이 있어요. 이 계곡. 여기에 이렇게 길 윤리에서 내가 들어왔어요. 펜션에 놀러 온 거예요. 제주도 갔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은 이거 어떻게 돼? 이 길이 있을까요? 넘칠 것 같아요. 저런 도로는 늘 범람하는 도로들이에요. 요길로 범람하네. 들어왔다가 좋다. 예,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우와! 길이 사라졌어! 아, 뭐야? 속다, 이거는. 우와, 이거 진짜 엄청난 길이야. 우와! 길이 사라졌어! 속다, 이거는. 우와, 이거 진짜 엄청난 길이야. 우와! 여기는 갈라미 쪽으로 가야 돼요. 이야, 우와, 차가 못 가지는 거. 이거 밀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차 밀리면 떠내려 가는 거지. 우와, 안 된 거 같은데? 너무 위험한데? 물 무섭네. 이면을 가야 되는데, 여긴 못 가고. 못 가요. 근데 요 뒤쪽으로 뒷길이 있어요. 좀 거칠지만은. 옆길. 예. 가야 되면은 오프로드 해야죠. 못 가고. 이분이 펜션 사장님이세요. 네. 펜션 사장님께서 아, 여기는 안 되겠어요. 저 뒷길로 가세요. 네. 뒷길로 가세요. 네. 그리고 대화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뭐 믿으시고 한 번에 쭉 가세요. 네, 그리고 만약 이상 있으면 제가 빡 끼워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에 쭉 가셔야 돼요. 네. 발부라는 거죠? 네? 발부. 우와. 여기를? 어? 아니 맞지? 예? 아니야. 아니야. 어떡해. 아 진짜 가지 마세요. 네. 발부라는 거죠? 네? 발부라는 거죠. 속도 놓치지 말고 한 번 밟은데 그대로 쭉 놓치지 말고 쭉. 알겠습니다. 한 번에 빼셔야 돼요. 한 번에. 제가 가질 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위험할 것 같은데? 아니야. 뒷길도. 오. 아니 이거 안 되는데 아예. 어느 정도 바꿔야 되는지. 물살에 밀릴 거 아니 길이 아예 안 보이는데. 뭐 차가 앞에. 아 여기를 가는 거 아니죠? 지금 바꿔요. 많아지는데? 여기 뭔가 길이 있나 봐. 어디? 만나지? 저 뒷길 얘기하는 거 저쪽으로. 어, 나 가지 마. 길이 넘쳤어요. 아이고,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차 멈춘다. 안 밝혀. 멈춘다. 차 멈췄어. 안 밝혔어. 아, 차 멈췄어. 아유. 근데 저럼 침수차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떡해. 가면 안 되는 거였어. 빨리 내려야 될 것 같아. 네, 결국은 차가 못 가요, 못 가. 어떡해. 예. 근데 차가 절렁절렁 물에. 회전 사장님 뛰어간다 그랬잖아요. 안 가면 왜 안 뛰어가시지? 네, 그리고 만약 이상했으면 제가 빨리 뛰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 가셨지? 그러니까 본인 내가 막 뛰어갈 테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나요? 그 애초에 차를 아니 그게 이게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고 여기 길을... 사신 분이니까 아는 분이니까. 네. 저기 사시는 분이 아이 가요 가 이러면 누가 안 가냐고. 이걸 안 가. 바보야 막 이러면서. 예. 결국 저 차는 침수차 렉카 와서 끌고 가갖고 아이고 수리비가 1,600만 원. 차 완전 망가졌구나. 펜션 사장님께서 이제 1,600만 원 나왔다니까 발 빼시는군요. 네, 나 몰라라 하신대요. 와. 아니, 소송 걸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요. 응? 근데 이게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자차 보험으로 고치고 그리고 구상권 행사할 텐데 또 자차 보험이 없대요. 또 자차 보험이 없대요. 에? 아이고, 그럼 내 돈으로 고치고 내가 펜션 사장님한테 좀 얼마큼 좀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소송을 건다면 펜션 사장님의 책임은 과연 몇 퍼센트일까요? 100. 근데 이거 펜션 사장님의 펜션 사장님의 과실 하나 둘 셋 오 야 거의 나랑 비슷하다 사장님 100% 사장님 80 야 거의 나랑 비슷하다 사장님 100% 사장님 80 야 거의 나랑 비슷하다 사장님 100% 사장님 80 사장님 나빠요 나빠요 사장님 40 40 네 윤가희 씨 네 왜 반반 쓰셨어요? 저는 어쨌든 같이 만약에 잘못을 했다고 하면 N분의 1을 하잖아요. 근데 가실래요? 라고 물은 게 아니라 가세요? 라고 확신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뭔가 가담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근데 모든 판단은 또 아니, 그렇다 본인이 하는 거 아무리 가라고 자기가 한 거니까. 선생님 그거 있잖아요. 오딱 이거 저 옷 없는 거 아니에요? 아유 괜찮아요. 우리 집 오딱 먹고 옷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네. 먹었는데 오네. 내가 먹는 거 아니에요. 아, 찝찝하면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께서 사장님 500만 원만 좀 부담해 주시죠. 이게 결국 500만 원이면은 한 30% 정도 되는 거죠. 네. 1,600만 원에 30%만 좀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그것도 싫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아 사장님의 잘못이 30%보다는 더 많아야 되겠네요. 30%보다는 더 많아야 되겠네요. 이거 맞는다. 나야? 라고 하면서 제 의견은 보이나요? 아니요. 보십니다. 보십니다. 확신을 줬잖아. 네. 선택 내 50, 확신 50. 가이 말이 맞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펜션 하시는 분도 나만 믿으라고 할 게 아니고요. 또 차마다 다르잖아요. 그쵸. 어떤 차는 빠져나갔다도 그 차는 좀 높은 차, SUV 같은 거는 그냥 쭉 갈 수도 있지만 승용차는 나도 못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판단해야죠. 맞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왔네요. 갑니다. 강물 무서운 거 봐. 강물이 막 강물이 진짜 너무 계속 흐르고 있어.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실 거예요. 높이 봐봐. 높이가 올라가잖아.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는 거. 어떤 아저씨가 오시는데. 범람할 건가 봐. 그러더니 막 뭐라 그래요. 왜? 막 뭐라고. 오지 말라고. 뭐라고. 손 주세요. 오지 마. 손 주세요. 왜? 뭐 하는 거야 이분이? 오지 말라고. 왜 오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자, 물이 이렇게 넘을까 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무너져? 다리가 무너져? 엄폭돼 있어서 혹시 무너져? 어디가? 꺼져 있는 부분이 무너지는 건가 혹시? 아 꺼져 있는 부분이? 아 다리가 이렇게. 오. 왜 오지 말라고 그랬어? 아 뭐야? 아 진짜 다리가 무너지나? 무너져? 왜? 오지 말래. 저 차가 후진해. 왜 이상한 걸 어떻게 알았지 아저씨는? 그러니까, 근데 다리 나 원래 꺼져 있는 게 아닌가 봐. 아. 나 원래 저렇게 생긴 줄 알았어. 말이 안 되지. 꺼져, 무너져? 7. 우와! 열에 맞춘다. 우와! 열에 맞춘다.
우와. 예뻐. 우와. 뭐야 안 보여 안 보여. 어, 지나갔다. 물 좀 닦아줬어. 지나갔다. 어. 아 휘었네. 어, 다리가. 아 잠시 휘고 있다. 다리가 왜 저렇게 된다고? 어 휘고 있잖아. 그러시지 않아 저 감지하고. 어, 아저씨 저 어떻게 어, 어떻게 하셨지? 유민일까 보다. 아니 그냥 봐도 진짜 봐 다리가. 집 앞에 계신 분. 저봐 다리가. 저 어렵잖아 오지 말라고. 그러네 진짜. 아, 오지 말라고 그래 지금? 네. 다리가 원래 안 들어. 저 차가 판단을 한 거 아저씨 말을 믿어준 거야. 개인이 판단을 말 안 듣고 그냥 왔으면 네. 진짜 다리가 무너졌어. 갑자기 꺼졌어 진짜. 저봐 확 휘었잖아. 큰일 날 뻔했다. 우와. 와, 저 쓸려갔으면 그냥 물살이 세서 그랬나? 죽었지. 가는 거지. 차에서 나와주고. 근데 또 말 들으신 것도 좋으니까. 어떠셨습니까? 저 차 진짜 놀라셨어요. 완전 시커피지. 운명이라는 게. 저거 안 믿고 갔어, 봐봐. 평소에 남 얘기 잘 듣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지금 내려갔는데 저 차가 딱 올라와서 그때 쭉 들어가버렸죠. 그렇죠, 그렇죠. 무게 때문에 무게 때문에 그냥 무너진다고, 저게. 저희가? 그러면 와. 만난다. 오지 말라고 하신 그분하고 네. 저기 저 후진한 저 차하고 네. 양쪽 운전자분을 찾았어요? 직접 만나봤습니다. 궁금하시죠? 만나게 해드려야 돼. 진짜 만나야 돼. 진짜 진짜. 한창. 진부 사는 박광준입니다. 조금 우리 집이 여기였거든요. 아 진짜요? 여기 이 털. 우리 집이 여기였거든요. 여기 이 털. 바로 앞에. 집이 우리 2층이었어. 그래가지고 소파에 이래 앉아서 다리를 이래 보니까 다리가 좀 이상해서 위에서 보셨어. 위에서. 어떻게 그걸? 아니 위에서 보니까 약간 이렇게 꺼진 네. 것처럼. 요 난간 있잖아, 그죠? 이렇게 휘어졌다. 전체가 이런 가드레일도 다 이런 식으로 휘어졌다. 우와. 어떻게 그걸 보셨을까? 아, 무너지겠다, 이건. 우와, 우와, 진짜. 우와, 우와 진짜. 우와. 아, 제가 붕찾기 하고 이러니까 아, 그런 위험한 사고 이런 게 좀 많잖아, 그죠? 다 알고 계셨죠? 내 생각에 아, 저 난간이 저런 상태가 되면은 무너진다, 이런 우와. 생각으로 나간 거야. 그러니까 완전 V자로 이렇게 탁 꺾인 거야. 거슬리. 다리가 어떻게 저래? 다리가 이렇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요 지금 아파트가 많잖아, 그죠? 네. 그거 조금 넘으면 그때가 한 7시 반이나 40분 출근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도로가.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바닥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 진짜 대형 사고 날 뻔했다. 와, 야, 진짜. 와, 이걸 보셨어, 운전자가. 그러니까 안 보일 수도 있는 건데, 되게 작아서. 되게 다급해 보이긴 해요, 진짜. 어, 다, 저로 가라고. 그래, 숫자 안을 봐. 그 양반이 알아듣고 우중을 한 거. 아, 슬리퍼 신고 급하게 나오셔가지고. 아, 궁금하시다, 진짜. 어. 지금 하던 중에 무너졌지. 어, 어, 바로 가는 거죠. 진짜, 진짜 사람 한 저기 그냥 쓸려갔으면 그냥.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어, 소름 돋아. 진짜. 아유,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어? 친하신가 보다. 어. 야. 아, 예은인가 보다. 어? 어? 친하신가 보다. 어. 야. 아, 예은인가 보다. 어. 아, 저는 3년 전에 우리 박 사장님 때문에 부사 일생으로 새 삶을 또 살게 된 또 최종들이라고 합니다. 뭐 이 다리는 뭐 매일 다니는 길인데 네. 그 전날 뭐 태풍도 오고 바람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동네에 뭐 비 피해나 없는지 뭐 바람 때문에 뭐 피해가 없는지 우와, 와 본인도 남을 위해서 우와, 와 본인도 남을 위해서도 이렇게 나 그럼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려고 진입을 하고 중간 정도 오니까 우리 회사장님이 거기서 막 손을 흔드는 거야. 난 그래서
저 양반이 아침 새벽부터 저걸 왜 그러나 싶어가지고 다리가 위험한지도 모르고 계속 앞으로 왔지. 멈추지 않고. 그런데 앞에서 보니까 뭔가 이상해. 이게 손, 그 몸짓이 오지 말라는 것 같아. 그래서 앞에 이렇게 보니까 상판 이렇게 주저앉은 거야. 상판이 지금. 아차 싶더라고. 후진하고 다리 거의 끝날 때쯤에 가는데 진동이 느껴지는 거야. 난간이 V자로 꺾여서 주저앉았더라고. 진짜 무섭다. 놀라셨겠다. 진짜 무섭다. 놀라셨겠다. 내가 사지 떨린다는 게 그 처음 느꼈어요. 그 무너지는 거를 본 순간 내가 살면서 그런 느낌을 처음 느껴봤어요. 진짜. 진짜 몇 초였어요? 몇 초만 딱 이거 바사장 때문에 좀 참 제 2의 삶을 또 사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은인이시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소주 한잔 했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렸고 이렇게까지 뭐 신경 써주고 뭐 고맙게 생각해 주니 감사할 뿐이죠. 올해도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얼마나 많았어. 참 안타깝지. 항상 조심. 그게 최고 같아요. 진짜 좋은 일 하십니다. 네. 작년에 비 엄청 많이 온 거 네. 기억나세요? 네. 강남역. 강남역 맞아. 강남역. 강남 일대, 서울 강남구 일대는 곳곳이 물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대단했어. 진짜 무서웠어. 진짜 강남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해. 사람들 전부 다 어디 차 놓고. 맞아 맞아. 그때 다 차 버리고 갔어. 10만 원짜리 방이 막 40만, 50만 원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날 와. 네. 아예 방이 없어가지고요. 난리가 나가지고. 그렇죠. 네. 예. 바로 그것입니다. 예, 바로 그것이에요. 이쪽으로 가면은 교대역이고 전리 가면은 강남역인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심했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 진짜 강남이가. 이게 작년 8월에 서초동 쪽이란 얘기잖아. 저 경부고속도로 타. 거기 지나가면 저기 높은 빌딩 나오잖아요. 네. 삼성 그쪽에 건물 있고. 와, 잠기기 시작했어. 맞아, 여기요. 아, 무섭게 잠기기 시작하는 거 지금. 와, 이게 말도 안 돼. 강남에 있는 물이 다 일로 쏠리는 거. 저 버스 바퀴 거의 반 이상 잠겼잖아. 좋은 차가 이때 다 버리고. 봤어 지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차가 떴어요. 배처럼. 버스가 지나가니까 물이 이렇게 오잖아요. 떠 있는 차를 밀린 거야. 저 보세요. 버스가 지나가면서 물이 나한테 오잖아요. 빠지, 보트 지나가거나 빠지가 흔들리잖아. 아이고. 대박이다. 차 망가지겠어. 그 거의 떠 있다는 얘기야. 떠 있다가 버스 지나리가 그 밀려갖고. 와, 이거 거의 배인데 옆에? 아, 이건 이제 배다, 이제는. 와, 여기는 버리고 갔다. 아까보다 물이 더 많아. 아이씨, 죽는다. 아이씨, 어떻게 해야 돼? 물 들어온다고? 어떡해! 아이고. 차로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 썰렁해요. 이러면 진짜 버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배예요, 배예요. 이거 어디서 버려야 되는지 그게 문제죠. 잠기면 어떡해. 저쪽은 물이 더 많아. 그래서 여기서 차 돌리는 것 같아요. 강남 가거든요. 이거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못 해야 돼. 나가야지, 나가야지. 아, 차 버렸네. 차 내리는 거예요. 35km 시작합니다. 오. 차에 있으면은 물이 계속 차오를 거 아니에요. 잠기니까. 오. 와, 물 봐, 물 앞에. 와, 무섭다, 무서워. 와. 비가 무섭네. 어머! 언니 근데 너무... 우와! 와, 3점! 차 반을 찼어. 이 정도 있다고? 언니 거의 아, 안에 내부에도 찼어요. 어. 아래쪽으로 못 간다고요? 야, 저렇게 불이 들어오는구나. 어, 빨리 탈출하길 잘했다. 금방이구나, 금방. 근데 와이프가 이렇게 작동을 잘해, 와이퍼가? 저거 와이퍼를 안 잠그고 내리셨나 봐. 너무 무섭다. 저 차에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아, 근데 일찍 잘 탈출하셨네요. 생각보다 빨리 잠기네. 아...